안녕하십니까. 요즘 이자입니다. 9월 24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오늘, 어제까지, 9월 23일까지 신규 확진자 15명, 그리고 누적 코로나 연 1123명으로 어제 마무리했습니다. 예. 자, 오늘 한국 뉴스인데요. 이제 호주 뉴스인데, 한국 연합뉴스에 나온 걸 제가 이제 보니까, 호주 정부 늦어도 성탄절까지 국경 개방 가능. 열심히 호주는 지금 뭐 어때 오래 됐죠. 그러니까 일찍 유전자 일찍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호주는 솔직히 그닥 뭐 딴 거 하는 게 없이 그냥 접종률만 높이고 나서 일단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뭐 그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대비를 하고 있겠죠. 하지만 이제 큰 계획 아래서 모든 걸 준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도 접종률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서 뭐 보니까. 호주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아스트라제나, 화이자, 모더나,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호주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보다 짧은 자가격리를 알려 왜냐면 여기는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. 들어오지도 못하겠더라고. 근데 유전자도 나갈 수는 있었어. 들어오는 거는 뭐 저 뭐 그 숙소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왔지만 아무튼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국경 개방을 하겠다.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예, 그에 비해 뉴질랜드는 뭐 아시겠지만 국경 개방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거의 뭐 안드로메다로 간 수준이고 지금 자국민도 지금 들어있다 못 받아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숙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가격리를 할지 그냥 호주만 바라보고 그냥 있다가 그냥 호주 바라기 하는 거야. 바라다가 그냥 열어서 괜찮으면은 좀 숟가락 한번 들이대고 그냥 참. 안타깝습니다. 예,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뭐, 언젠간 열겠죠. 다 언젠간 열겠지만, 뭔가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, 계획은 안 세우고, 지금 뭐, 자기 잘못한 거 그냥 가리기만 급급하고, 진짜, 정치를 자존심으로 하나? 정치는, 어? 국민을 위해 하는 거죠. 국민을 위해. 국민이 없는 국가는, 어? 존재할 수 없어. 내가 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예. 암튼, 예. 뉴질랜드 뉴스 봐야 되겠죠? 예. 자, 간호사들에게 희소식. 9월 24일 업데이트를 보시면, 중환자실은 뉴질랜드 코비드-19 대응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간호사를 해외에서 모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호주 및 뉴질랜드 집중치료 ICU인데, 이것도, 아, 소사이어티. 그러니까 ICU는 유닛이죠. 중환자실. 이거는 케어고. 앤드류 스텝, 플턴 대변인은 호주에서 100명의 중환자실 간호사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해외 직원을 모으는데 3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관계자들이 지금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. 스태플턴 박사는 이곳에 오는 간호사들이 가족을 좀 더 쉽게 들을 수록 비자를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. 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건 이해 못하겠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지 몰라 그래서 바로 또 엔젤 헤럴드의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. 예, 뭐라 그러냐 ICU 간호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. ICU 중환자실 간호사는 그들의 취업 제한을 받기 위해 유엔도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유엔도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올 쓴 건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.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. ICU 수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간호사 취업 제한을 수락하고 코비드-19로 인한 뉴질랜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입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왜냐면 얘들이 그 위험한데도 오겠다는 거 아니야. 그럼 받아줘서 군인이에요. 미국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 파병 가면 영주권 주잖아. 시민권. 이것도 군인으로 봐야지.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. 우리가 지금 뭐 주사 맞고 하니까 솔직히 이제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산당 같은 발언일 수 있지만 자유를 주니까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전시 상황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느냐 사느냐 뭐 그렇다고 맞는다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건데 좋아 그걸 떠나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중환자실에서 싸우겠다는데 그 사람들 받아야지. 어서옵쇼 하고
돈을 올려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비자 여러 가지 진짜 이거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예. 뭐 지금 중환자실도 모자른 판에 간호사들도 모자라 어떡할 건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정말 답 없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을 막지는 말아야지 이런 지금 전시 상황 속에 참 걱정이에요 예, 이게 유전자에 대한 의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료에 대한 건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이런 그러니까 뭐다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었잖아. 지금 이런 병에 대해서는 선진국, 후진국이 없어요. 후진국은 더 열악하지만 선진국도 그렇다고 넉넉한 거 아닙니다. 예.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. 예, 그 중환자실. 그냥 오로지 그냥 백신 접종률에만 지금 그냥 하고 있어. 예. 어떡할지 참 모르겠네요. 예. 간호사들 잘 지켜보세요. 이번에 이게 자꾸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될것 같은데, 예, 간호사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은, 뭐잘 지켜보세요. 저한테도 지켜보셔도 되고,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면 언젠간 하겠지? 이게 지금 아직 안 급해서 그래. 근데 참 그것도 그렇다. 전쟁 아니야. 전쟁터야, 전쟁터. 진짜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, 주사들은 군인 아니야. 그렇다. 하여튼 참 말도 하고 보니 참 그렇네. 자, 또한 남성이 코로나 양성 반응 위조한 혐의. 이건 음성 반응 위조한 게 아니고 자기 양성이라고 위조했대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하려는 거였지.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경찰은 어젯밤 27세 케임브리지 남성을 속일 의도로 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체포했다.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양성이라고 속여가지고 음성인데 뭔가 또 냄새는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냄새가 아주 납니다. 예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예, 또 그러고 정부는 코비드에 대한 마오리족 실패를 부인하다. 예. 그러니까 마오리족들이 제가 어저께인가 저께 얘기드렸지만 마오리족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돈케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해야 돼요.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좀 뭐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약간 미국의 인디언이라고 좀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괜찮은 사람 많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좀못 삽니다. 교육이 안돼 있고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들 얘기로는 마오리인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백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하도록 해야 됩니다. 근데 얘네들이 좀 뭔가 모르는 것 같아. 예. 뭐안 돼. 그 친구들 약간 좀 약간 특이해요. 예, 보시면 미국의 인디언이랑 비교하는 게 웃기지만 비슷하다.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. 자기네들만의 그런 게 있어.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. 지금 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같이 방송 찍었던 그 소울라클 방송 찍었던 그 웰링턴에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있어요. 그 우리나라 그 방송에 나오고 그 사람도 마오리예요.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들이 좀 힘들어.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. 왜냐면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. 지금 다른 타 민족들에 비해서.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한뭐좀 사진 들고 나오는데 아무튼 좀 열심히 좀 홍보를 해서 많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왜냐면 다 같이 맞춰야지 쉽잖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미국이 자국 보호만 하겠다고 주사 안 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 델타라든가 알파든가 가가지고 지금 미국 연락에 작살나고 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자국 보호만 하다가 안 주고 그 후진국에서 이제 병이 번져가지고 다시 미국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. 다른 사람 연락에 맞추면 뭐해? 마오리족에서 막 생겨가지고 변종 생겨 또 오면 또 큰일 나는 거야. 하여튼 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. 예, 마오 또그 간호사들은 한번 좀 열심히 보시다 보면은 업데이트된 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괜찮네. 제가 보니까 간호사들은 뭐 호주든 뭐 캐나다든 뭐 어디든 뭐 날라갈 수 있겠네요. 제가 보니까. 예. 하여튼 항상 주시하시고 정보가 살아있는 힘입니다. 예, 항상 정보 주시하시고. 오늘 뉴스 어떻게 괜찮았나요? 예, 앞으로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앞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